하겠습니다. 그래요. 자, 우리 존경하는 권성동 의원님 질의해 예, 금감원장. 예. 그 카카오페이에서 개인정보를 알리페이로 유출하는 거잘 알고 있죠? 예, 잘 알고 무려 있습니다. 무려 4천만 명의 개인정보와 또 신용정보도 542억 건을 이렇게 유출을 했는데 예. 이거 지금 조사를 하고 있나요? 예, 저희가 예, 저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번에 그 애플 아이폰 이용자 말고도 갤럭시 안드로이드 이용자를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것 알고 있죠? 예, 저희가 검사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개인정보를 철저하게, 우리나라를 보내줘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개인정보를 철저하게 보호하지만은 중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 정부가 요구하면은 그 기업이 보유한 개인정보, 거기 개인정보를 모두 넘기는 규정이 있는 걸 알고 있습니까? 예, 그런, 제가 직접 법률 조문을 본 건 아니지만, 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중국의 국가 정보법에 그렇게 되어 있대요. 예. 예. 그런데, 그럼 결국은 이게 중국 알리페이로 넘어가면은 중국 정부가 요구하면 우리 국민들이 개인정보가 전부 중국 정부 손에 넘어간다는 걸 의미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희도 그래서 말씀하신 지금 한 부분. 굉장히 심각한 문제잖아요. 아주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최근에 급증하는 그 스팸 문자라든가 보이스피싱 원인도 결국 여기서 기인한 것이다. 라는 그런 그 주장이 있고 그것도 저는 뭐 일리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카카오페이나 알리페이에 대해서 지금 어떤 조치를 취할 그럴 계획입니까? 저희가 지금 그 신청법상 그 위반 내용으로 해서 제재 절차를 지금 진행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제가 오전에 시간이 좀 부족해서 금감원의 업무 행태라든가 금감원장의 업무 행태에 대해서 제가 좀 강력하게 비판을 했잖아요. 그죠? 예, 예. 다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은 예. 법에서 주어진 권한만 행사를 해야 돼요. 예. 주어진 권한을 넘어서 행정 지도라는 미명 하에서 개입하다 보면은 그게 월권이 되는 겁니다. 예. 그게 권력적 사실행위예요. 그게 나중에 문제가 된다는 건 아마 우리 원장이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금리 결정 권한이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기준금리. 아니,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이고. 예. 계약 시중금리를 누가 결정하게 돼 있냐고요. 시장 메커니즘에 따라 결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금감원장이 한 말씀 하시면은, 금리가 올라갔다가, 대출이 뭐 됐다가, 안 됐다가, 뭐 이런 지금 상황이란 말이에요. 물론, 부동산 대책을 시급하게, 취급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걸 필요성은 누구나 다 인정을 해요. 빨리빨리 시장 상황을 바꿔야 되니까. 그렇지만 그것도 법적 근거가 있어야지. 법적 근거도 없이 그냥 한마디 하면은 은행들이 보니까 이 금융감독원 권한이 너무 세요. 금융감독원 권한이. 꼼짝을 못해요. 금융기관들이. 은행을 비롯해 은행 보험 다 눈치 보게 급급하고 있어요. 난 이렇게 무소불위 권한을 갖고 있는 기관을 내가 이번에 공부하면서 처음 알았어요. 검찰이나 경찰보다도 훨씬 더 강한 권한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금감원이 불법적인 지시, 탈법적인 지시를 해도 금융기관이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이거 금융기관 누가 금감원장한테 이런 이런 지적을 할 수 있겠어요? 국정감사를 통해서 행정부를 감시하는 입법부니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지. 예. 나는 이거 참 이해하기가 어려워가지고 내가 여당 의원에도, 여당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뭐 영원히 여당하고 야당이 영원히 야당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부가 잘하도록 하는 게, 국민을 대신해서 감시하는 게 우리 역할이니까. 예. 지적하니까, 근거가 없는 건 근거를 만드세요. 법을 만드든가, 제정해달라 그러든가. 저희가 이제 은행감독 규정상 금융회사의 그 자산 운영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그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어쨌든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겸허히 잘 수용하고 말씀 잘 새겨 듣도록 하고 혹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보고를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팀원 IMF 사태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 할 때 네, 강력하게 예. 질타를 했고 우리 금감원장께서 금감원이 전적인 잘못이다라고 시인을 했어요 그때. 예, 예, 맞습니다. 아주 낮은 자세로 사과를 했어요. 그죠? 예, 예, 예. 그러면 이 팀원 IMF 사태를 담당하고 있는 이 소위 말하는 그 부서에 대해서 예. 뭔가
징계를 하든가 인사조치를 했습니까? 그냥 원장 사과 한마디로 넘어가는 겁니까? 저희가 어쨌든 그 경과에 대해서 지금 아직은 지금 검찰 수사와 관련돼서 저희가 협조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 그 사안의 정리가 안 된 부분이 그러니까 있는데 의원님 말씀하신 잘하면 것처럼 잘하면 잘하는 대로 사항을 신상필벌을 정확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예, 제가 저기 정확하게 하는데 사후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을 그다음에 금감원장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 있어요. 예예. 예. 본인에 대한 여론을 좀 들어보세요. 금융계 전반에서 어떤 여론을 갖고 있는지 어떤 예, 시각을 예. 갖고 있는지 예. 또 금융감독원 직원들은 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예예. 예. 그래서 앞으로 기관 운영 방침이라든가 금융계에 대한 지침이라든가 태도라든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 뭔가 나한테 부족함이 없는지 잘 살펴보고 시정하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